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본부 건물입니다. 펜타곤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건물 자체의 모습이 펜타곤, 즉 우리말로 오각형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왜 건물을 오각형으로 지었을까? 그 이유는 원래 건설하려 했던 알링턴 팜스라는 부지가 비대칭 오각형이어서 이 부지에 맞추려고 건물을 오각형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알링턴 팜스에 세워지지 않았고 대신 워싱턴 후보 공항을 밀어버린 후 그 자리에 펜타곤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알링턴 팜스에 펜타곤을 세우면 백악관에서 후궁 영령이 묻혀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의 전망을 바라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각형의 모양을 띤 알링턴 팜스에서 워싱턴 후보 공항으로 부지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의 오각형 설계는 유지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오각형의 설계를 아주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죠. 펜타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저층 사무 건물 중 하나입니다. 펜타곤의 총면적은 무려 35,500평에 달할 정도이죠. 이는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26,000여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남는다고 하며 심지어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에는 최대 4만여명을 수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 펜타곤은 하루에 오가는 전화만 20만여 통에 달할 정도이며 월간 오가는 우편물 또한 120만 통. 펜타곤 각방에 걸려있는 모든 시계는 4,200여 개에 달하고 있죠. 또한 펜타곤에서 열리는 회의는 연간 7,900여 회, 최대 주차 대수는 8,700대, 설치된 창문은 7,700여 개나 됩니다. 펜타곤의 복도 또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펜타곤의 모든 복도들을 다 합치면 길이는 28km에 달할 정도이죠. 이는 총 길이 21km. 대한민국에 있는 사장교 중 길이가 제일 길다는 인천대교보다도 더 긴 수준입니다. 펜타곤의 화장실은 유난히 많습니다. 총 284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펜타곤 건물의 큰 크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숫자라고 하죠. 이는 과거 인종차별법이 존재하던 시절에 지어졌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펜타곤은 백인용과 흑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많아진 것이죠. 물론 현재는 인종 구분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펜타곤은 의외로 건설 기간이 짧았습니다. 완공을 하는 데에는 불과 1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건설되었을까? 그 이유는 일본의 하와이 공격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군의 지휘부인 펜타곤의 건설 속도를 높여야 했고 이에 따라 15,000여명의 노동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을 해야만 했죠. 펜타곤의 건립 비용은 현재 가치로 $113,000,000, 우리 돈 1조 2,7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펜타곤 건물 정중앙을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펜타곤 건물 중앙에 사람이 매일 붐비는 것을 보고 소련은 극비시설로 규정, 첩보위성으로 항상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PX, 바로 매점이었습니다. 펜타곤 정중앙에 매점을 설치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어느 곳에 있던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펜타곤에게 9월 11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펜타곤의 건축 공사가 시작된 날이 1941년 9월 11일이고 또 하나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를 당하여 직원 125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죠.